야 반갑다. 나는 이 학교의 짱을 주름 잡는 건대기라고 한다. 짱구 아니고? 자 오늘 우리가 왜 왔죠 여기? 여기? 우리 새학기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죠. 그죠. 새학기 친구들이 아니고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새학기 꿀팁 혹은 방배정 꿀팁 이런 거. 방배정은 누구시죠? 방배정 하여튼 오늘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아울러 김완애와 김계정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반배정의 차이점. 새학기의 다른 느낌?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시발! 빠빠빠빠빠! 일단은 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쵸 네. 학교 가기 전에 그쵸. 이제 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왜냐면은 이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든 아니면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든 마음가짐은 굉장히 달라. 아침 준비 시간부터 달라. 나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전에 일어났으니까 누워서 기상을 해요. 평소랑 달라. 비장해 일단. 세수도 네. 그 평소처럼 이렇게 무기를 뒤에 세수 안 하고 팍팍해? 이렇게 응? 아빠 세수 알지? 아 요즘 너가 하는 세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그 뭐지 옛날에 그 이 닦는 그 뭐야 빡세게 야성 나의 정신을 일깨워. 그러면서 물론 잇몸에서 피가 나긴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아마 남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아 그 분노 양치질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뭐 여기서도 뭐 남자 여자 다를 게 있나요? 똑같지 않을까? 똑같은데요 저도? 너도 아침에 아빠에서 푹착착 한 다음에 분노 양치질하고 그래? 아니야 우리는 딱 맞춰서 가. 나는 딱 맞춰서 가. 왜죠? 이게 왜냐면은 입학 첫날에 자리를 막 앉잖아. 근데 자리를 빠르게 선점하지 않으면은 이게 곤란해.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도 이게 너무 문제야. 일단 자리 선점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렇지. 그럼 학교를 막 뛰어가? 자리를 위해서 막. 왜냐면 내가 먼저 앉을 거야. 이렇게 약간 생각해둔 자리가 있나 봐요. 그렇죠. 웬만하면 있죠. 이게 살짝 메이플 스토리 알죠? 그것처럼 전직이 있어. 전직이. 이제 1차는 뭐 전사, 군수, 도적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 같은 경우는 다방면 인맥쟁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걸 이렇게 통틀어서 보는 내 눈이 필요한 아이. 야 피곤하다 피곤해. 우선 들어가. 알잖아.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그치. 다 조용하고 다 핸드폰 하고 있고 애들이 액면가들이 일단 중1은 아니야. 너도 포함. 고1 아니야. 중1 아니야. 진짜 다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실 들어갔을걸? 맞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공수처럼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한 둘 정도 있는 무리를 골라서 앞에 앉아 혹은 뒤에. 아 이미 친해져 있는 친구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치. 이게 너무 친해져 있으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치 적당히 친해져 있어야 돼. 그치 적당히 친해져 있는 애들 얘네를 들어서 여기 앞 뒤 이렇게 앉아있어. 옆에 이렇게 양옆에 그러면은 나는 한 요 앞쯤 앉아있는 거지. 딱 친해질 수 있는 자리. 근데 앉는 각도도 중요한 거 되게 알아? 각도? 방금 나 말하는 문맥 맞아? 어? 앉는 각도도 중요한 거 되게 알아? 알아들었어요. 되게 알아듣게 하면 됐지요. 앉는 각도도 되게 중요해. 여기서 이렇게 가방 여기 딱 걸고 이렇게 앉으면은 붙듭니다. 살짝 옆으로 살짝 틀어있어야죠. 이거는 궁수 전직이 아니고 도적 전직이야. 1년 동안 그냥 존재감 없는 어쌔신 된다고요.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자연스럽게 우차 하면서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약간 존재감 약간 내뿜으면서 45도 각도로 가슴을 펴고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애들이 말하는 걸 관심 있는 느낌으로. 왜냐면 결국 뭘 얘기할 거거든 남자들은. 어차피 게임 얘기다. 야 어제 LCK 와 봤구나 이 녀석 막. 그치. 아 근데 이건 나도 공감되는 게 나도 그때 게임을 좋아했어가지고 게임 얘기로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 남자애들이랑. 왜 정색을 하시죠? 아니 뭐 캐릭터가 웃을 수 없으니까. 아니 꿀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어쨌든. 예 근데요. 아 근데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많은 곳에 가진 않죠. 이렇게 한 명만. 그치 진짜... 네가 남자 너무 많은 무리에 들어가면은 너도 남자랑 똑같이 코수염 나고 다리털이 있으니까 남잔 줄 아니까.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절대로 옆에 앉으면은 안 될 주의사항. 야 그거 너무 속쓰리다. 아니야 내가 겪어봐서 알아. 뭐죠? 동체 피고 있는 애들을 조심해라. 맞아 근데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 왜냐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공부 잘하는 공부벌레랑 그림 그리는 십덕후. 자 이제 난 두 개 다 경험해봤거든. 아 옆에 앉아봤다고? 그 이제 공책 피고 있는 놈은 록스였습니다. 와 옆에 앉으면 피곤해요. 인생이 그냥 피곤해집니다. 이제 그림 그리는 식덕후는 저였습니다. 아 잘 만났네 둘이. 하여튼 그 이제 공책을 피고 있는 아우라가 옆에까지 퍼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쪽은 앉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차라리 핸드폰으로 김계정 유튜브 보는 애를 찾아라. 그냥 칠판에다 써놓는 거야 그냥. 뭐라고? 김계정 유튜브 보는 사람 모여라 하면 여기 혼자 선생님 올 때까지 이러고 있어 그냥. 이제 전사로 전직을 하고 싶다. 전사 느낌은 뭐죠? 아 나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아. 센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좀 든든한 친구들 좀 이런 애들이랑 형성되고 싶어.
이제 그러면은 들어갈 때부터 너무 꾸민 듯한 센 척은 안 돼. 허세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머리에 왁스 이거는 역효과. 진짜한테 걸리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거는 맞지. 야,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되면은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바로 입학식부터 바로 빵 사와야 돼. 그러니까 적당한 거. 예를 들어서 단추를 보통 맨 위만 하나 풀잖아. 근데 두 개 정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두 개 풀었다. 나 두 개 풀었으니까 건들지 마라. 나 사나운 맹수 같은 놈이다. 이제 넥타이를 북한 이제 보이는 곳 거기까지 내려? 살짝 내려줘. 그런 듯해. 이상하면 안 돼. 들어가. 이제 들어가서 이거는 또 궁수랑 포지션이 좀 달라. 최대한 액면과 높은 애. 등치 좀 있고. 그치. 술로 치면은 바카디 151 같은 애들 옆에 딱 앉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또 주의할 점. 센 척하는 놈들이 있어요 가끔. 그쵸 그쵸. 괜히 걔네들 옆에 앉았다가 진짜 사자가 옆에 오면은 그러다거든. 그런 경우는 그냥 전사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로망이에요. 전사, 로망. 전사는 뭐 아니면 도 같은데요? 사실 내가 남자여서 봐서 알지만은 모든 이제 입학식 때 혹은 반배정 됐을 때 모든 남자의 로망은 전사입니다. 아 그래서 전사가 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전사 언저리 해봤죠. 언저리? 근데 이게 저는 전사여도 이제 뼛속까지 광대여가지고 이게 오래 가진 못하더라고요. 초반에는 내가 성격이 얼굴이 싸납잖아. 맞지 맞지. 다들 전사로 보다가 아 점점 내 광대끼가 나오면은 아 하여튼 그래요. 알고 보니 손방망이였다. 어 그렇게 돼버리는. 나 같은 애랑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센 척하는 어 그 섞이면 안 돼요. 그럼 뭐 어, 되죠? 족된다. 아니 직업으로. 직업으로요. 광대 된다 같이. 아, 광대 된다. 옆에서 이제 어? 여기저기 붙어 있을 수 있는 머저리 아니 뭐 간신? 간신. 측근 뭐 이런 거죠 그냥. 아 얄미운데요?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디서든 밑보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광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광대로서 그래도 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고 싶다면은 아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칠판에 본인 이름을 적잖아. 이 선생님 성함이 현상두 선생님이셨어. 여기서 이제 센스 있는 말 하나 툭 던지면은 거기부터 이미 이 친구는 호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어? 선생님 저 어제 뉴스에서 선생님 본 것 같은데요? 살짝 이런 느낌이면은 조금 유쾌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 좋은 예시. 맞아, 이것도 맞아. 제 경험입니다. 뭐죠? 이제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래. 예를 들어서 이름 그리고 뭐 자기가 어디 학교에서 왔는가 자기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있어. 이제 5번에 기타가 있는 거야. 기타가 다들 좀 쭈뼛쭈뼛 하는 거야. 아 근데 광대 포지션상 아 이게 너무 아 얘들 말 못하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 내 실력을 보여주마 하면서 내 차례가 온 거야. 내 실력을 보여주마. 이제 내 차례 와서 자식이 쓱 나와서 어 내 이름은 김계종이고 어 나는 뭐 고양이 초등학교에서 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이제 5번 기타잖아. 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그걸 봤어요. 뭐죠? 입으로 일렉 기타 소리 내는 거. 아 근데 목소리가 달라져 버린 거. 아 진짜? 기타 치는 척을 하면서? 옆에 있던 선생님도 얼었어. 야 어떻게 그런 자신감 어디서 나온 거야? 당연히 웃을 줄 알았던 거야? 아 나는 이게 집에서 할 땐 잘 됐거든. 와 그러니까 기타 소리가 잘 안 나서 망했다 생각하는 거야? 그치. 와 저 자신감 어떻게 나온 거야? 난 여기서 이제 눈치를 못 챈 거지. 어? 뭐지? 애들이 기타인 거를 눈치 못 챘나? 해서 이 다음에 한 말이 또 있죠. 뭔데요? 아 이거 기타 그 다음에 기타 이거 5번 기타 이걸 모르는구나 하면서 뒤에 칠판 툭툭 치면서 이거 기타 드럼 베이스 와 샤 진짜 그 다음에 소름 돋는다 진짜. 3초 정도 쌓한 뒤에 들어갔어. 여러분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1년 동안 친구 없었습니다. 안 좋은 예시입니다 진짜. 너 언제 쪽 얘기야? 언제 거 얘기야? 뭔가? 어. 그 고3 직업학교. 와 야 진짜 이렇네요. 그러니까 약간 너 성향이 어떻게든 튀려고 하는 성향이라서 그게 아니고 어. 이제 이 전에 있던 무대를 생각한 거야 나는. 이 전에 어, 네. 있던 학교에서는 어, 내가 뭐만 하면 그냥 빵빵 터지는 그치, 아우라가 가지고 있는 쌓였던 적이 없지 어디든. 그치. 이 기타 한번 하면은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와 아닌 거지. 근데 너 이렇게 쌓여줘도 절대 기 안 죽잖아. 어? 하면 더 했지. 죽어서 1년 동안 친구 없었어. 아 기가 죽었어 거기서는? 싸한 게 3단 콤보로 인해 쌓여버리니까 쌓였던 3초가 마치 30년 같은. 와... 다들 그런 걱정 있을 겁니다. 이제 2, 3학년으로 올라가나 아, 반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친했던 친구들 그냥 드래곤볼 마냥 다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만 반에 동떨어졌을 때 그럴 때 대처 방법이라든가? 아 그치 있었지 대처법이라. 그때 내가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로 올라갔었는데 나만 다른 반 되고 그때 겪어봤던 경험자로서는 꿀팁은 뭐 어차피 다른 반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같은 반에서 친구 사귀어야 돼요. 꿀팁입니다. 아, 꿀팁입니까? 그게 꿀팁이에요. 어떻게 사귀는데요? 어떻게 사귀냐고요? 네. 그냥 뭐 1학년 때 그냥 조금 친했던 애들이 2학년 때 같이 올라가긴 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사귀면 되죠. 그런 친구들도 없다. 없다? 없더라. 그냥 나랑 맞는 친구 다시 사귀면 되지 않을까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반배정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걔들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결국엔 다 소용없더라. 같은 반에서 친해져야 된다. 어떻게 친해지냐고요? 아, 인사하지. 안녕. 어, 나 공부해야 되는데. 간조. 안녕. 나 얘랑 쌍둥이인데. 다리동. 따라오지 마시. 네, 뭐 그런 하여튼 그런 팁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1년 동안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팁. 우리가 선배로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광대 캐릭터로 들어갔죠. 반에 한 명 있는 꼭 한 명 있는 개그 캐릭터 있잖아. 그게 나였어. 단점은 맹수들한테 씹어먹힐 수가 있다. 와서 노래 불러봐라, 춤춰봐라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항상 웃고 있다가 집에 딱 도착하면은 울상으로 학교 너무 힘들어. 내 모토는 항상 이거였습니다. 웃긴 사람은 돼도 우스운 사람은 되지 말자. 근데 난 항상 우스운 사람이었어. 맞아.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도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세요. 뭐 요즘 그런 거 많더라. 반배정의 비밀, 새학기 친구 사귀는 방법 많더라. 유튜브로 배우는, 그치, 최고로 연애를 배웠어요랄까? 사실 최고는 진짜 자기 성격 잘 맞는 친구 그냥 어떻게 잘 찾아서 이렇게 돌아 한 명씩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마인드맵처럼 퍼져가지고. 맞아. 결국 좋은 친구를 사귀기 마련입니다. 뚜뚜뚜. 아, 번외. 아이템 같은 것도 꿀팁이야. 필통 같은 거를 약간 특이한 걸로. 고등어 필통. 약간 그런 것도 해줘. 아, 삼다. 이거 고등어 삼천원 이상이야. 고등어 필통 있으면은 그냥 슥 지나가다가도 와 이거 뭐야 이런 느낌. 맞아 맞지. 그치 그치. 이제 곰돌이 슬리퍼. 이제 안에 티셔츠 입었는데 배꼽털 수북하게 나 있는 막 그런 티셔츠 알지? 그런 거라던가. 아 근데 요즘에 필통을 쓰나요? 요즘은 뭐 필기할 때 뭐 태블릿 펜으로 하나? 너 필통 안 썼잖아요. 나? 나는 책상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겉에 연필을 꽂아놨었어. 야 개멋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새학기 때 꿀팁들. 꿀팁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썰을 풀어봤는데요. 알았어. 결국 또 우리 인생 썰 풀었네. 아 그러면은 서로한테 한번 얘기해주자. 나 자기소개. 난 자기소개가 항상 떨렸거든. 아 자기소개를 알부가 떨렸다? 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쵸. 천재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그냥, 기타를 하셨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선생님 좋아하게 말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미움을 받지 않지 않을 수 있나? 미움을 안 받을 수 있나? 너 오히려 예쁨 받는 쪽 아니었어요? 저요? 응. 살인 예고 당했는데요, 늘? 적당히 공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이거 그러네요. 천재한테 왜 공부 잘해? 혹시 당신이 학창 시절 혹은 회사 가족 관계에서 꿀팁을 얻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주제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채택해가지고 오케이 만들게요. 예.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예. 하트도 드리고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눌러드립니다. 막 마구 다세요. 오빠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적인 자세로 부부젤라로 마무리할게. 그래 컷. 아씨.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기만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